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마케딘 권수현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코넥스 시장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. 네.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. 요새는 이 코넥스 시장이 거의 유명무실한 그렇죠. 상태라면서요. 요새 코넥스 얘기하는 사람 뭐 옛날에도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 네.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코스피는 이제 세계 시장 중에 가장 형님 시장인 거죠.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자본금 300억 원 이상 기업들 상장 가능하고요. 상장 주식수도 100만 주 이상이어야 돼서 이 시장에 상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. 뭐 주주수라든가 뭐 매출액 수익성 그리고 뭐 기준 시가총액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이제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 아래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상장 조건이 조금 낮긴 한데 요새 뭐 이제 기술 특례라든가 뭐 이런 테슬라 요건 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서 네.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는 곳이고 코넥스는 완전 초기 단계의 중소 혹은 벤처 기업들이 이제 자본이 필요할 때 근데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크려면 이제 수율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대출 말고는 크게 이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이 단계에 보통 이제 엑셀러레이터 이런 데들한테 투자를 받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약간 이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이제 모범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이제 시장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일단 해당이 돼야 되고 네. 뭐 주식의 양도 제한 없어야 되고 감사의견 적정 요 정도 조건만 갖추면 상장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지금 흑자가 나는지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. 일단은 뭐 요 이제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상장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문턱은 낮은데 2013년 7월에 개설이 됐으니까 이제 곧 이제 11주년이 네.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상장하는 기업도 그렇고 뭐 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. 네. 일단 코스피, 코스닥, 코덱스 요 시장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기준에 대해서 네네. 좀 짚어주셨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요. 코넥스 상황이 어떤데요? 일단 이제 시장이 활기가 돌려면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올 들어서 코넥스 신규로 상장한 기업이 세븐브로이 맥주 여기 수제 맥주 하는데 예. 거기 한 곳이었어요. 여기 예. 작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올해 이제 상장이 된 곳인데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다섯 곳이 상장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한 곳밖에 없고 어제 그 게임 소프트 업체인데요. 팡스카이가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접수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 네. 코넥스 시장 처음에 개설했을 때 21개 기업 상장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게 이제 뭐 2016년에는 50개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하기도 했었고 2019년에는 17개 기업 그리고 뭐 2020년에 뭐 12개 기업 뭐 이랬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뭐 7건까지 줄어들긴 했었고 작년에 그래도 한 14개 정도 기업이 상장했는데 올해 이제 한 군데가 상장을 했으니까 이 정도 추세라면 이제 3분기 거의 다 지났잖아요. 그렇죠. 하반기 얼마나 많을까?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은 확실히 이제 신규 상장 기업만 보면 좀 많이 풀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거래 대금도 보면 어제까지 이제 올 들어서 일 평균 거래 대금을 좀 보니까 22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20년에는 51억 원을 넘었었어요. 그리고 2021년에는 74억 원까지도 네. 늘었었는데 2022년 이후에 이제 30억 원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20억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들어서 코스닥의 일평 거래 대금이 10조 원은 넘거든요. 그러니까 비교해봐도 이제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거고 코넥스 시장에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잘 커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할 때 그냥 직상장하는 것보다는 코넥스를 거쳐가는 게 조금 수월하다라는 평가라서 그 이전 상장을 기대하고 이제 코넥스에 입성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이전 상장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. 이게 2014년에는 6건이었고 2021년에도 뭐 10건 정도 됐었고 2022년에도 5건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한 7건 정도였고 올 들어선 한 곳도 없어요. 근데 네. 다행히도 한중 NCS라는 곳이 지금 이제 이전 상장 위에서 뭐 이제 IR도 하고 뭐 수요 예측도 진행 중이고 막 이런데 이달 24일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이 이전 상장도 이제 상반기 거의 다 지났는데 한 건 정도인 거니까 이것도 조금 아쉬운 성적이고 네. 이전 상장이 아니라 아예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도 좀 늘고 있는데 2021년에 5건이었고 2022년에 7건이었고 작년에 10건
그러니까 이제 상장, 나 이제 코넥스에서 거래 안 할래. 그리고 이제 빠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코넥스도 어쨌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장이 되려면 이제 상장 유지 비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뭐 지정자문인을 써야 되고,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, 뭐 거기다가 있어도 이렇게 이전 상장하는 게 수월하지 않네. 이러니까 이제 아, 그러면 상장 폐지하고 그냥 비상장사로 남겠다.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면 결국에는 일평균 거래 대금도 확 축소가 되고 지금 네.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도 좀 줄기도 하고 비용도 드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딱히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. 생각에 많이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. 맞습니까? 네,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전 상장의 메리트가 많이 줄었다는 예. 건데 이게 사실 코넥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약간 그런 이제 꿈들이 좀 있었죠. 코넥스에 상장해서 이제 자금 수혜를 받고 기업을 잘 키워서 코스닥을 가고 코스닥에서 잘 커서 코스피까지 이제 가는 이런 이제 성장 스토리 같은 게 좀 있었어야 네. 되는데 그런 스토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었어요. 예, 이런 과정에서 뭔가 스타 기업 하나가 좀 나와줘야 네. 되거든요. 그래, 저런 기업도 있네. 나도 그러면 우리도 저런 기업처럼 이제 코넥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코스닥까지 가자.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례가 없었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코스닥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. 제가 이제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코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든가 뭐 테슬라 요건 상장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뭐 바이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간 돈들은 많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. 그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좀 문을 많이 넓혀줬거든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스닥과 코넥스의 약간 정책성이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. 그렇다면 코넥스보다는 코스닥으로 바로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부가 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좀 드라이브를 걸다가 뭐 올해 예산을 좀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이 코넥스에 이제 상장이 돼서 이제 상장 유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용이 좀 들잖아요. 네. 그 비용을 정부가 한 50% 정도 이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 뭐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신규 상장 기업도 없고 거래도 이제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지원 효과 없는데 이 예산을 왜 배정해야 되냐라는 이제 논리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러면 비용이 늘고 그리고 코넥스에 들어갈 유인도 없는데 코넥스 왜 들어가?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우리가 이제 비상장사, 그러니까 정식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고 이제 비상장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코넥스고 그 중에 하나가 KOTC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이제 시장인 거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있죠. 뭐 서울 상장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뭐 38 커뮤니케이션스라든가 뭐 증권 플러스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. 네. 여기는 이제 사설 업체인 건데 뭐 사실 이제 코넥스 같은 곳들은 이제 공시의무가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감사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상장 폐지하고 조금 이제 여기보다는 의무가 덜한 KOTC로 가거나 그 KOTC는 그냥 지정해가지고 이제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뭐 민간 사설업체 이런 데서도 충분히 거래가 네. 되니까 그렇다면 뭐 코넥스에 갈 필요가 없겠네 이제 이런 요인도 있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 보면 스타트업의 이제 자금 조달 시기를 보면 이제 엔젤 투자, 시드머니 투자부터 뭐 시리즈 A, B, C 이렇게 가잖아요.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코넥스를 보는 게 좀 이제 뭐 보통이었는데 요새는 코넥스보다는 그냥 아예 시리즈 A, B 단계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중간사를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이 기업들한테도 코넥스라는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넥스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말씀 잠시 해주셨지만 정부도 이제 코스닥 이전에 벌써 이제 코넥스 좀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정책적인 효과도 크게 없었나 보죠? 그렇죠. 그게 2022년인 건데 2022년에도 이제 너무 코스닥 직상장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들 이제 다른 곳에 거래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넥스 시장이 위축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되게 많았고 예.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때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좀 내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
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위험도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은 뭐 3천만 원 이상을 기본 예탁금으로 예탁한 사람만 투자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자산가만 투자해. 네. 그냥 돈어, 그러니까 좀 자금 사정이 좀 여유로운 사람만 투자해. 뭐 약간 이런 식의 규제가 좀 있었고, 아니면 이제 3천만 원 한도의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된다.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3천만 원 정도 안에서만 투자해라. 약간 이랬던 건데 이걸 2022년에 이런 조건들을 다 폐지를 했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기회도 좀 확대를 해서 뭐 신속 이전 상장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재무 요건 중에 뭐 약간 매출액 뭐 영업이익 뭐 이런 요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완화하고 그냥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전 상장 가능하도록 이제 문턱도 많이 낮췄고 이제 상장 유지 부담도 많이 좀 줄였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지정 자문인을 쓰면 그러니까 코넥스에 상장을 하면 지정 자문인을 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정 자문인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 지정 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해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. 이거를 원래 코넥스에 상장하면 지정 자문인을 쭉 썼어야 됐는데 이거를 이제 1년으로 이제 단축해 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지정 자문인 비용이 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년으로 단축해 주면서 이런 부담도 좀 낮춰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게 효과가 없었네 라는 게 뭐 이제 드러난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2022년에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라는 것도 조성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지난해 한 1000억 원 규모로 1차를 조성을 했고 이걸로 이제 상장사, 그러니까 코넥스 상장사라든가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올해에도 사실 2차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 펀드를 조성하려면 그 출자자들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출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를 찾지를 못해서 한 차례 일정이 좀 미뤄졌고 지금 이제 투자 대상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이런 펀드가 잘 조성이 안 되는 것도 전반적으로 코넥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거죠. 이렇게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차라리 좀 코스닥 쪽이랑 이렇게 통합을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? 현실적으로 가능해요? 뭐 네. 이제 코넥스 시장이 너무 죽으니까 그걸 대안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.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넥스하고 코스닥하고 코스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체성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초기 단계 이제 기업들이 코덱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 직성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합쳐. 뭐 이것도 방법이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코넥스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코넥스 시장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코넥스 시장을 살리기 위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살리기 위한 좀 더 강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시각도 조금은 있습니다. 네. 그 초기 벤처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들 입장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코넥스 시장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.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에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좀 내놔달라고 주문하는 편인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초기 벤처기업들 투자하면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보고 투자하거든요.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펀드를 엑싯을 해야 그 자금으로 새로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얘네들을 키우고 그런 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기존에 투자했던 데에서 엑싯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엑싯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상장,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코넥스든 코스닥이든 상장해서 이제 구주 매출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M&A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M&A 시장은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이렇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&A보다는 그냥 지분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코스닥을 좀 아까 코넥스를 살려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원활하게 기업들이 여기 상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엑싯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방법을 좀 얘기를 하는데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시리즈 A나 B 단계에 이제 투자하는 데들이 좀 많아지니까 벤처 캐피탈하고도 좀 경쟁을 해야 되고 코스닥이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파도 사태가 나고 이러면서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턱은 낮아졌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니 그래도 덜한 코넥스는 좀 살려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더 강한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. 이게 실제로
이제 상장을 했을 때 거래가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뭐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도 늘리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루에 한 주도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고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거래소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정은보 이사장이 그 일본 거래소 네. 예를 들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뭐 코넥스에 대한 뭐 우려 사항들이 이제 여러 차례로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에 이런 사례들을 좀 비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하고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합쳐지고 그 이후에 이제 1부, 2부 자스닥, 마더스 이렇게 네 개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거를 2022년에 이제 개편을 합니다. 그래서 프라임과 스탠다드, 그로스 이렇게 세 개 시장으로 약간 간편화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존에 1부,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던 네. 종목들을 뭐 기준에 따라서 뭐 너는 프라임 가, 너는 뭐 너 스탠다드 가, 너는 그로스 가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프라임 시장이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인 대기업 이고 스탠다드는 시총 15억 엔 이상 중견기업 그리고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5억 엔 이상의 이제 중소 벤처기업인 건데 네. 그 그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과 코넥스가 약간 겹치는 그 부분 그런 이제 정체성을 이제 일본의 그로스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로스는 어쨌든 간에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이제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 보통 이제 시리즈 A, B 단계들이 이제 그로스 시장이 상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 그로스 시장의 특징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니까 여기서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자금으로 투자하고 성장하고 몸집을 키워서 이제 스탠다드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프라임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 프라임으로 간 사례가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2022년에 그로스 시장에 상장했던 애니컬러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뭐 버추얼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상장 1년 만에 이제 프라임 이 시장으로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일본 사례,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스타 기업이 나오면 저런 기업이 나오네? 우리도 저런 기업을 롤모델로 한번 해보자.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코넥스 시장, 코스닥 시장, 뭐 이제 코스피장 이렇게 세 개 시장이 있으니까 코넥스 시장을 약간 이제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해서 이런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고 스타 기업이 나오면 여기도 조금 이제 활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. 네.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는데 오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권수현 센터장과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